자, 6강의 1번 여기 문제 보면 순서 저 이어진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찾고 밑줄에 a new understanding이 의미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우리 첫 문장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가서 볼게. 자, like the subject in it studies 이렇게 보이지. 자, 우선은 괄호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 It studies로 괄호를 묶으면 자, 여기 이제 study는 공부하다가 아니라 연구하다라는 동사로 쓰여 있지. 그러면 뒷문장 자체가 그것은 연구하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치? 우리 연구하다 그러면 뒤에 이제 목적어, 뭐뭐를 연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여기 subject랑 여기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subject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고 자, 우리 subject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과목이란 의미 말고 주제라는 의미가 있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유효에 써놨는데, 토픽이야, 토픽.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것이 연구하는 주제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우리 대명사 이시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는데, 이 이시 가리키는 명사가 뒤에 있어. 우리 소셜러지. 그럼 우리가 여기 과에서 우리 소셜러지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요게 지금 핵심어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소셜러지는 이제 학문인데, 사회학이라는 지금 이 학문이야. 자, 그러면 사회학이 연구하는 주제처럼 주제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 사회학이 뭘 연구하냐?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학이잖아. 자, 그 사회학은 이제 itself. 자, 우리 재개대명사 나와 있고, 여기서 우리 재개대명사 itself는 sociology를 꾸며주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그 자체로 이렇게 돼야 돼. 그 자체로 a social product. 사회산물입니다. 사회적 산물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얘기야? 사회학이라는 과목은 뭐를 연구하냐면은, 자, 이 주제에서 딱 느껴지듯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산물, 그러니까 사회에서 산물이라는 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사회적 산물을 연구하는 과목이다라는 얘기야. 그 말처럼 그냥 사회학은 사회학이야.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자, 우리 sociology first emerged in the Western Europe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제 사회학의 배경이 나와. 사회학은 처음에 emerged 했습니다. 자, 이 동사가 되게 중요한 동사인데 등장하다, 출현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럼 우리 등장하다, 나타나다, 발생하다. 우리 요 동사가 rise라는 동사 우리 앞에 5가에서 배우는데 우리 rise가 뭐 상승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등장하다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rise는 과거로 바꿔주면 rose로 바뀌겠지.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고 또는 appeared 써도 돼,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사회학이 어떻게 발생하고 언제 발생했는지 시기와 지금 어떤 우리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자, 근데 이제 우리 이멀지 동사가 뭐가 동정하냐면은 우리 이렇게 등장하다, 출현하다 이런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 그냥 이 자체로 완전한 의미를 가지는 이런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 그러지. 그럼 우리 자동사는 수동 구조가 절대 안 되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어법에서 물어보는 거는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분간하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동사는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지. 자, was emerged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건 틀렸다 해야 되고는 자, 사회학이 처음에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자, Western Europe 이제 이 서유럽에서 등장을 한 거야. 자, 우리 during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럼 during 뒤에는 이렇게 특정 명사가 나와줘. 자, 이렇게 더라는 게 특정한 걸 나타내잖아. 그 이렇게 돼 있지. 자, 언제 나왔냐? 우리 18세기와 19세기에 나왔대. 자, 우리 18세기 또 노파심에 18세기는 1701년부터 1800년도까지고 자 19세기는 1801년부터 1900년까지를 얘기하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사회학이라는 거는 그 주제에서랑 똑같이 그치? 자 그게 다루는 주제에서와 똑같이 그 자체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산물을 다루는 학문이고 이 사회학이 처음에 발생했던 장소는 서유럽이고 18세기, 19세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빈칸에서 공부한 부분에는 그냥 사회학이 생겨난 배경, 그리고 사회학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우리 A번 한번 가볼게.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들을 읽거든. 자, 변화가 하나도 아니고 이러한이라고 표현했고, 이걸 복수로 표현하면 이러한 변화들인데, 우리 위에서 주어진 이글 속에서는 변화들로 받아줄 수 있는 게 없어. 그치? 여기 뭐 위에 변화가 없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사회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학의 뭐 어떤 배경, 발생 배경이 나와 있을 뿐이야. 그래서 A번은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B번에 가보니까, in this period, 이 시기에, 이 기간에 그랬단 말이야. 가능성 있는 게, 아까 우리 여기서 시간과 지금 장소의 등장 배경이 나오는데,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가능성 있을 것 같아. 우선 이제 B번은 가능성 있다 빼놓고. C번에 along with its growth 이렇게 보이고, 자, 우리 along with 이란 전치사는 뭐뭐와 더불어거든? 그것의 성장과 더불어 이렇게 됐어. 근데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에 성장이란 얘기가 없어. 계속 얘기하지만 사회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학이 어디서 등장했고 언제 등장했는지의 배경만 설명이 되어 있지, 성장이라는 얘기를 받아줄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비번은 아까 보니까 아, 이 시기 동안 이 시기가 가리키는 게 18세기야, 19세기를 얘기하겠구나. 그럼 이제 비번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갈 것 같아.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B번을 밑에 써놓을게. 자, 그럼 이 시기에 그랬어.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야? 이 사회학이 서유럽에서 등장했던 18세기야, 19세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때 The Political Economic Systems of Europe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자, 우선은 선생님 동사에다 were에다 동그라미 쳐볼게. 자, 우리 were. R의 과거형이고, 자, 우리 R은 주어가 복수 형태로 나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비동사 R을 복수 비동사라 그랬지. 근데 앞에 있는 유럽이 절대 주어가 아니야.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돼. 그치? 그럼 우리는 한번 끊어볼게. 전치사구를 지어봐봐.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요렇게. 그치? 여기까지 밑줄을 쪄보는데, 뒤에 보니까 우리 시스템즈란 명사가 이렇게 S가 붙어 있다라는 게 이제 복수잖아. 자, 그럼 이제 이 시기 동안 이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나와. 자, 그 유럽의 political, 정치적인이란 형용사지. 자, 우리 economic은 경제적이냐. 자, 그런 제도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자, 정치는 니네가 뭔지 알겠는데, 경제는, 경제? 얘긴 들어봤어. 근데 경제가 뭐 하는 거야? 경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경제는 돈과 거래가 다 연관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시기 동안에 지금 이 유럽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제도가 were rapidly changing, 어떻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우리가 이거 이제 급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회학이 등장했던 그 배경 동안에 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아까 사회학이라는 거그 자체로 사회적 산물이다 그러면 사회학이 발생했던 이 기간 동안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인 어떤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회학에 그게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우리 모나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군주제야. 자, 아마 이제 니네가 사회 시간이나 다 배울 텐데. 자, 우리 군주제라는 거는 보통 이제 왕이나 여왕이 통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직도 뭐지 우리가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을 하자면 군주제 영향이 남아 있는 나라들이 있어. 우리 뭐 영국, 그치? 영국이나 일본, 태국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이제 왕의 통치가 남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모나키 하면서 군주제, 그게 군주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콤마콤마를 건너가 볼게. 자, 우리 모나키가 주어가 워즈가 동사잖아. 자, 이제 모나키 군주제가 was disappearing,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진행형이 나 있고, 근데 여기에 우리 요 지금 6강의 1번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동사가 나와. 지금 아까 우리 emerge 나타나, emerge 굉장히 간단하지. 등장하다 나타나다인데 뭐가 중요하다? 수동 구조가 안에 등장되다라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영어 문법에서는. 자, 똑같은 예시가 disappear이야. 자, 얘도 그냥 니네 모르는 애 없어. 사라지다라는 의미인데, 얘도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냥 뭐 그는 사라졌다, 나는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뒤에 목적어 없는 자동사야. 자,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하겠어? 얘가 was disappearing하고 진행 구조는 가능하지만, 얘를 was disappeared하고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문법으로 내는 거야. 왜냐면 자동사 수동태를 많이 내 선생님들이 이제. 그래서 되게 중요해. 자, 요 동사 수동태 절대 안 되는 거. 근데 이렇게는 쓰면 돼. 그냥 워즈 안 쓰고
요건 안 돼. was disappeared는 안 되는데 그냥 disappeared만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뭐 진행형 의미를 얘기해 주려고 여기 과거 진행형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얘가 웨스턴 유럽, 서유럽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거든. 자, 그럼 우리가 중간에 한번 우리 아까 콤마 사이를 가보면은 군주제 이러면 이제 니나 모나키 그러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동격으로 자 우리 군주제가 뭔지를 표현을 해줬어요. The rule of society, Vikings and Queens가 뭐 이제 자 왕과 여왕에 의해서 여왕에 의한 사회의 통치 이렇게 나서 자 여기서 니네 룰은 지금 니네가 알고 규칙이 아니라 통치야. 자 우리 통치로 바꿀 수 있는 단어. 자 우리 레인도 통치인데 자 룰과 레인은 명사 동사 모양이 똑같대.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다도 ruled. rain 이렇게 쓰고 자 얘를 동사로 풀면은 통치하다 그랬을 때 우리 정부 government 알고 있지? 걔에 요렇게 government 이렇게 쓰는 것도 통치하다 이 소리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밑에서 만약에 내용 일침 같은 게 나왔을 땐 저렇게 명사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풀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모나키 뭐 당시에 솔직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럼 잠깐 봐봐.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아까 사회학이 등장했던 배경에 얘가 이미 사라진 게 아니야. 얘가 등장하고 그 당시에 사라지는 중이었다잖아. 그럼 우리 이런 말은 틀리는 거지? 자, 지금 이제 사회학이 등장했을 때는 이미 군주제는 없어졌었다라고 나오면 틀려. 그때 사라지는 중이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 뭐 영어로 풀어나면 뭐 우리 아까 뭐 사회학이 등장했을 때뭐 우리 아까 우리 during the emergence of sociology 이렇게 돼 있고 뭐 지금 emergence 우리 뭐야 사회학이 등장에 뭐 등장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겠지. 왕과 여왕은 통치했다 그러면은 govern the society 이러면은 뭐 이제 뭐 내용상으로는 틀린 게 아니지. 그때는 이제 사라지는 중이었으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지금 사회학이 등장했을 때 사회에 아까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 변화에 지금 첫 번째가 군주제가 사라졌어. 자, 군주제. 자, 근데 우리 군주제라는 건 정치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니? 처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제도가 빠르게 변화했다. 그럼 첫 번째, 군주제라는 정치제도. 자, 이 정치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 군주제 사라짐. 자, 그럼 정치제도의 변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볼게. A번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막 이러한 변화들과 이렇게 나와있고, C번에는 그 성장과 더불어 그랬는데, 우리 B번에 어디에도 성장이란 말이 없어. 지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제도가 빠르게 변화했고, 특히 군주제라는 게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성장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은 A번으로 가라. 이러한 변화들. 자, 우리 이러한 변화들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 뭐가 있어?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변화. 이렇게 써줘야 돼. 그치? 자, 우리 A번이 정확하겠네. 자, 이러한 변화가 우리 generate new ways of thinking. 새로운 사고방식을 generate, 발생시켰다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발생시켰다라는 게 니네가 발생, 이게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다라는 얘기야. 다시 해서 만들어냈다, created 써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이드라는 동사, 아, 레이, sorry, 잠깐만, 과거로 썼어요. 자, 우리, 레이, 그러면, 알을 낳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뭐를 낳다란 얘기가, 그걸 발생시켰다는 의미니까, 여기는 레이드를 써줘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 변화들 때문에, 뭐가 생겨난 거야? 새로운 사고방식이 생겼다. 아, 그러면 뭐야? 사고방식에서도 변화가 생겨났대요. 아, 그, 저 사회학의 등장 배경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네. 자, 어떤 사고방식이 하나 변했는지 한번 볼게. 자, religion says system of authority and law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들 우리 authority를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고,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권위란 뜻이야, 권위. 권위라 그래도 되고, 이제 보통 되게 위험 있다 할때 위험도 쓰고, 우리가 당국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의미가 많아. 자, 그러면 권위와 법의 제도로서의 종교, 우리 religion 종교제. 그러면 니네가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돼. 이걸 잘 의미를 파악을 해봐. 당시 사회학이 등장했던 당시에 서유럽에서는 이 종교라는 게 권위야, 권위라는 게 힘이야. 그러니까 이 종교가 권력이야,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이 법, 종교가 법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의 배경은 어때? 종교가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거든.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위와 법의 제도로서의 종교라는 건 종교가 대빵인 거야. 종교가 힘이고, 종교가 권력이고, 종교가 법이었던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니네 한번 봐봐. 사고방식의 변화 그랬는데 사실 우리 종교라는 거는 이성의 그 학문은 아니잖아. 이거는 초인적인 형, 그 과목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도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종교적이라는 거는 과학과는 약간 반대가 돼. 과학은 정말 사실을 다 증거를 해내야 되고 종교는 우리 다시 말해서 아까 설명 얘기했지. 초인적이냐? 슈퍼파워, 슈퍼파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건 약간 미신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게막 권력의 힘이었던 그 당시의 배경이 자, 어떻게 이 종교라는 게 was giving way to 나이고 자, 우리 give way to라는 거는 자리를 내어주다. 그대로 직역을 해도 길을 누구누구에게 내어주다라는 얘기야. 어디에 자리를 내어주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권력과 법의 제도였던 종교라는 게 뭘로 대체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자, 뭘로 대체되니? Scientific authority가 뭐였지? 과학적인 권위. 다시 말해서 과학이 이제는 권력의 힘이 됐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겠지. 어떤 사고방식이야? 종교. 이 종교가 대빵이었는데 그 종교가 아 이제 사람들이 응 종교? 아 이거 뭐 초인적이고 약간 미신적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과학의 권위를 두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 과학이라는 거 정말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 바뀐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scientific authority 그러면은 너야 이런 단어도 알아줘야 돼. 우리 이성적이라는 게 자, 소리. rational이거든.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치? 자, 어떻게 보면 종교에 힘을 줬다라는 거 우리가 약간 우리 뭐라 하지? 우리 그 종교 바탕도 뭐라 그러지? 나중에 이게 샤머니즘 소리 있잖아. 아, 요 정도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바뀌어 나갔다. 자, 우리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랬어요. 그럼 동시에도 그냥 이게 허프게 넘어가면 안 돼. 똑같은 데서 발생을 했다라는 얘긴데 동시에라는 단어를 할까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길어요. simultaneously라고 있어. 그러면 동시에 뭐와 동시에? 자, 우리 종교의 권위의 종교였던 그 종교 권위에서 과학적 권위로 바뀌었던 것과 동시에 Capitalism grew. Capitalism이 뭐냐? 자본주의지. 자, 우리 그래서 우리 뭐 TV 보다 보면 뭐 현대 캐피탈 이러잖아. 그 자본이란 뜻인데 자본주의가 grew, 성장했습니다라는 동사 보이잖아. 아까 성장이란 단어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아까 우리 두 번째 이 서유럽에서 사회학이 등장했던 그 시기 동안에 어떤 변화가들이 빠르게 변화했다 그랬어? 여기 나 있지.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체계. 자, 아까 정치적인 거는 군주제가 사라지고 있었고 이제 경제적이 나온 거야. 자본주의가 생겨났어. 그래서 슬슬 이제 오늘날 우리 지금 우리 요즘 시대가 과학, 이성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잖아.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사회학계의 어떤 발전과 함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배경이고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C번을 가주는 거야. 저기 이제 along with its growth. 그러면 그의 성장과 더불어. 그러면 우리가 이츠가 누구겠니? 아까 누가 성장한 거야? 캐피탈리즘을 받아주는 거지.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 그럼 또 뭐가 나왔나 봐. 자, 우리 contact. 자, 이렇게 괄호 묶어볼게. Between different societies. 괄호 닫을게. 자, 그러면 다른 국가들 사이에 접촉 그랬단 말이야. 자, 이 접촉이 단어 잘 보세요. 증가한 거야.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자, 증가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우리 상승하다, rise의 과거에 rose 써줘도 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증가하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자본주의가 됐다라는 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여기서 이제 대빵이란 얘기야. 그럼 자본주의가 성장하면 뭐가 생겨나겠니? 국가들 사이의 접촉이 더 빈번해지겠지, 더 자주 되겠지. 왜? 우리가 물건을 더 많이 팔려면 국가끼리 접촉을 한단 말이야. 그치? 자본주의라는 건 돈과 연관된 게 돈을 많이 벌려면 국가들끼리의 접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Worldwide Economy Markets Develop. 당연히 여기도 디벨롭이 돼야지. 자,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시장이 발달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발달되었다. 막 그러면은 발달되었다란 얘기가 굉장히 이제 번성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니네가 절대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Collapsed. 이거 뭐야? 무너지다. collapsed. 이러면 쓰면 안 돼. 무너지게 된게 아니라 붕괴되는 게 아니라 막 얘네가 성황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야. 그치? 왜냐면 아까 우리 나라끼리의 이런 어떤 그 접촉이 빈번해지고 증가하면 이 세계적인 경제적인 시장은 당연히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 그치? 변화가 엄청 많았네요. 자, the traditional ways of the past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여기 마찬가지야. 우리 we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당연히 주어는 얘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들이 were give way to, 아까 쓰면 give way to는 자리를 내어주다야. 어디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냐면은 new social order, 새로운 사회 질서에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전통적 과거의 방식들이 뭐뭐 있었어? 그럼 이거 한번 정리 내볼게. 첫 번째, 되게 많아. 군주제가 사라졌어. 그치? 두 번째, 아, 권력이고, 권위, authority, 법으로서의 종교가, 자, 지금 과학의 그걸로 변화되었지, 그치? 과학 권위로 변화. 자, 그 다음에는 뭐, 우리 아까 과거 전통적인 게 나와 있었던 거는, 뭐, 그 다음엔 없었던 것 같다, 그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사회 질서로 지금 이제 그 자리를 내어줬다. 한번 생각해봐.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막 내용을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회학에 관한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제 사회학이 아까 그랬잖아. 처음에 뭐라 그랬어? 사회학은 아, 그 자체로서 사회적 산물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 사회학이라는 거는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그대로 사회학으로 옮겨놓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뭐라 그래? The time. 그때가. 자, 시기가. was ripe 돼 있는데, ripe은 형용사예요. 무르익은이란 얘기야. 자, 익은. 그래서 우리가 과일 같은 것도 토마토가 익었다. 그럼 어떻게? Tomatoes are ripe.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러면 이 동사 형태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동사가 ripen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얘는 익다, 익히다 이런 의미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ripened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치? 과거형이. 분사도 똑같고. 그러면 시기가 무르익었다라는 얘기가 뭐야? 아, 이 시기가 이제 번창했어. 이제 완전히 전성기야라는 얘기야. 자, 뭐에 대한 시기가 이제 전성기가 되었냐면은 for a new understanding 이렇게 보이지. 자, 이때 understanding은 이해가 아니라 분석, 합의 이런 뜻이야. 아, 이해가 아니라 분석, 합의. 자, 새로운 분석에 대한 그런 시기가 무르익었다 그랬단 말이야. 새로운 분석, 새로운 합의. 얘가 의미하는 것을 본문에 찾았으래. 자, 새로운 합의 볼까? 아까 그대로 사회가 지금 봐봐. 사회학은 사회를 갖다 그대로 갖다 놓은 산물이 사회학이야. 뭐 옛날에 우리 뭐 군주제가 있었을 때는 사회학은 군주제 뭐 얘기를 했겠고, 이제 아까처럼 뭐 종교가 힘이었을 때는 종교가 그대로 사회학이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변화했잖아. 이제 새로운 거라는 거는 뭐 군주제가 사라지고, 아까처럼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합의를 위한 거였다. 다시 말해서 얘가 사회학을 나타내는 거야. 그치?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학이라는 이 개념에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캐치하기 어려웠을 거야. 자, 요즘 풀어 얘기해 줬으니까 사회학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사회학은 그 사회의 산물 그 자체가 사회학이야. 사회의 산물이. social product라 했지? 사회의 산물이 그대로 사회학이야. 자, 그랬다라는 거는 우리 아까 군주제가 있었던 전통의 과거.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뭐 이렇게 종교로서 뭐 이런 애들이 권위였고 힘이었던. 자, 그런 그때 당시의 사회학은 걔네가 사회학이었겠지. 그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 자본주의가 생성됐고 과학적인 이성의 시대가 왔어. 그러면 이제 어때? 이 시기는 새로운 분석, 새로운 합의의 시대이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사회학이 생겼다라는 얘기라서 요게 이제 사회학을 받아준다라는 얘기고, 우리 아까 순서는 우리 기간 나타내는 B번, AC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정답은 2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리고 좀 이따 정리를 해줄게. 자, 밑에 가다 보니까 아까 길을 내어주다,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치? 그러면 얘들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자, 우리 권위와 법으로서의 종교가 과학적 권위에게 길을 내줬다라는 얘기는 얘가 대체되었다라고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뭐로 대체되다. Be replaced with라는 단어를 알아줘야 돼. 그치? 무엇으로 대체되자. 자, 그럼 한번 바꿔볼게. 자, religion is a system of authority and law는 이렇게 되겠지. 자, was replaced with scientific authority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권위 이게 뭐야? 이제 과학이 힘을 얻었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런 거 알아둬야 되고. 자, 그러면은 잠깐만 뭐좀 적어 넣어줄 게 없나 보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가 옆에다가.
자, 사회학을 볼게. 지금 보면, 자, 사회학의 우리 배경은 18세기, 19세기에 등장을 했고, 서유럽에서 등장을 했어. 이 시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자, 우리 첫 번째로, 자, 정치적 변화가 있었지, 정치적 변화. 군주제가 사라졌어. 사라지고 있었어. 그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왕과 여왕이 통치하는 그런 군주제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자, 두 번째로 경제적 변화. 자본주의가 생겨났지.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어떤 게 생겼어? 자, 지금 다른 국가들끼리 접촉이 활발해져. 올라가면 당연히 이게 세계 경제 시장도 발전하지. 좋은 쪽으로 발전을 했네. 자, 세 번째. 사고방식이 생겨난 거야. 이 변화들 때문에. 자, 종교와 권위로서의 종교. 종교가 과학. 다시 말해서 이성적. 초인류적인 어떤 샤머니즘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는 이성적인 어떤 우리 과학적 그런 권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